희망을 상징하는 나비의 날갯짓을 흙으로 빚어낸 도자기들로 관객과 교감하는 강윤문 작가의 전시가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도자 밖으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 나비의 모습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황소위로 나비 한 마리가 춤을 춥니다. 순천 문화공간 발해에서는 도자 작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윤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를 소재로 삼아 흙이 주는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의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문화공간 발해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나비를 주제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흙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섞고 틀을 만들어서 FRP라는 재료로 완성을 하는 작품을 주로 해왔는데요. 흙에서 얻는 즐거움을 뜻하는 그의 작업실 토희에선 300토로 빚은 도자기와 표면에 바르는 유약으로 빚어낸 작품들이 작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탄생됩니다. 자연의 재료인 흙을 이용해 옛 선조들의 건축물과 민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에선 작가만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돋보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작품마다 자연과 교감하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희망과 행복이 잔뜩 묻어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